대구의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오페라 투란도트가 2015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려집니다. 얼음공주 투란도트와 칼리프 왕자의 사랑을 담은 오페라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무대는 세계 3대 테너와 월드투어 콘서트를 이끈 헝가리 지휘자 야노스 아취가 지휘봉을 잡고 일본의 히로키 야라가 연출을 맡아 벌써부터 오페라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란도트 푸치니 작품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지휘자를 저희들이 모셨고 300여 명 이상의 제작진들이 참가하게 되어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주 시리즈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지휘자 파블로 곤잘레스가 지휘를 맡아 지난 5월에 이어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특유의 그 열정적인 색채와 그리고 다양한 화음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조금 비극적인 감정들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올 들어 상임 연주자인 코바체프 시리즈와 명연주 시리즈 공연은 물론 금난세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탱고 공연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오페라 등 대구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지면서 공연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